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템플릿 엔진을 이렇게 작성을 해나가면서 그 JD의 문법을 좀 살펴보고, 아, 저게 템플릿 엔진이구나 라는 그 인식, 그게 일단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왜냐면 JD, 우리가 이번 시간에 JD를 쭉 다루면 제 생각에 그건 좀 삼천포가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전체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론으로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아셨죠? 나중에 제가 따로 챙겨 드릴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HTML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여기 있는 코드와 대응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body 태그를 넣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body라고 쓰면 되겠죠. 해보죠. 자, 리로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이렇게 됩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body 태그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HTML 안에 있는 걸 원했을 겁니다. 만약에 head 태그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head 태그가 HTML 태그 안쪽에 있지 않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head와 body가 HTML 안쪽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적으로 표현해 줘야 돼요. 그때 하는 것이 들여쓰기를 하는 겁니다. 탭을 치세요. 캡스락과 물결 사이에 있는 탭이라고 하는 키를 이렇게 하시면 들여쓰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리로드. 그럼 보시는 것처럼 HTML은 가장 바깥쪽에 있고, 그리고 헤드는 그 안에. 바디는 헤드와 나란히 HTML 안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드가 좀 보기 힘들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간 삼천포로 좀 빠집시다. 뭐냐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이제 프로그래머의 의식의 흐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프로그래밍을 조금 오래 하고 또 웹 개발을 좀 오래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템플릿 엔진은 제이드고, 또그 템플릿 엔진을 사용하는 것은 익스프레스죠. 그리고 지금 이 코드는 굉장히 못생겼죠. 어글리한 상태인데 얘를 예쁘게 하는 건 프레티 또는 뷰티풀 이런 표현들이 막 떠오른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 여기에서 구글 검색 엔진에서 제이드, 익스프레스, 그리고 코드, 프레티 또는 뷰티풀라이어. 그냥 프레티만 합시다. 자, 그리고 검색해보면 탁 나오네요. How to output pretty HTML in Express. 즉, 익스프레스에서 어떻게 하면 출력되는 내용을, 즉 HTML에 표시되는 최종적인 내용을 프레티하게 할 것이냐라는 뜻이죠.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들어가 보면은 뭐 여기 있는 이 사람 얘기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쭉 가서 코드를 쭉 보면 아, 이런 코드를 쓰면 되는구나 라는 걸 그대로 보고 요거를 카피를 해서 자, 여기에 있는 우리의 여기다가 넣으면 애플리케이션의 로컬스가 뭔지는 모르지만 프레티를 true로 하면 예뻐지나? 라는 느낌으로 들어가서 리로드를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코드가 예뻐졌죠. 코드가 보기 좋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걸 보기 위해서는 저와 다르게 Node.js를 껐다 키셔야 돼요. 예,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바뀌면 껐다 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해보죠. 만약에 여러분이 헤드 태그 밑에다가 h1이란 태그를 주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예상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hello jade라고 하는 메시지를, 텍스트를 넣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hello jade가 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h1이라는 태그 아래에다가 hello jade라는 텍스트를 넣고 싶었는데 hello가 태그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줄바꿈을 하면 새로운 태그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hello는 태그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jade는 그냥 텍스트가 됐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hello를 윗줄로 옮기면 그러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웹페이지를 우리가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jade가 출력되죠. 이것은 바로 이 코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ul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ua 태그가 생기고, 만약에 반복문을 쓰고 싶다면 자바스크립트의 코드를 쓰면 되는데, 그리고 li, 그리고 여기에다가 코딩. 그런데 실행해보면 에러가 띵 나버리죠. 왜 그렇겠어요? 여기 있는 포는 자바스크립트의 코드, 정확하게는 이 jade라는 템플릿 엔진에서 제공하는 반복문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리로드. 즉, 여기 있는 이 포라고 되어 있는 이 포문은 화면에 무언가를 출력하는 코드가 아니고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코드인 거예요. 그런 코드는 앞에다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jade 안에서 약속되어 있는 특수 기호를 앞에다 붙이시면 jade는 마이너스를 보고 여기 있는 포가 화면에 출력되는 녀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 포는 jade가 반복문으로 사용하는 그런 문법이기 때문에 다섯 번 반복시키는 거죠. 누구를? 여기 있는 얘를. 그런데 얘는 앞에 마이너스가 안 붙어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보시는 것처럼 HTML 태그로 출력된 겁니다. 만약에 얘가 밑에 줄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죠. 코딩이. 위로 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때요? HTML을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간결하게 가능해지죠. 그리고 동시에 프로그래머블하다라는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웹페이지의 하단에다가 현재 시간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div라고 하면 div 태그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어디에 생기겠어요? 이 div와 ul은 들여쓰기가 같으니까 ul과 div는 같은 레벨의 태그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 div 태그 안쪽에다가 현재 시간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equal time이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자, 여기 있는 time은 변수예요. 즉, jade의 변수입니다. 앞에 있는 이 equal로 인해서.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이 time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수에, 이가 변수라고 했으니까 저 time이라는 저 변수에 현재 시간을 넣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jade 안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jade 바깥쪽에, jade를 사용하는 express 쪽에서 여러분이 변수의 값을 주입해 주셔야 됩니다. 자, app.js로 가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템플릿 temp.jade라고 하는 이 파일을 사용하고 있는, 호출하고 있는 express의 코드는 어디예요? 여기죠. 바로 여기에 render의 두 번째 인자로, 이것도 약속입니다. 객체를 전달하는데 그 객체에 우리가 쓰고 싶은 변수의 이름은 time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time이라는 프로퍼티로, time이라는 속성으로 여기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hello라고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여러분은 Node.js 껐다 켜야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hello가 출력됩니다. 즉, 우리가 작성한 이 객체가 렌더에 의해서 template.jade라고 하는 템플릿에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temp가 가리키고 있는 temp.jade는 내부적으로 time이라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있는 hello라고 하는 코드가 바로 이 위치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 결과가 이겁니다. 만약에 현재 시간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 있는 hello 부분을 지우고 현재 시간, date,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라고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주시면 hello 자리에 현재 시간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웹페이지로 표시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리로드 할 때마다 서버 쪽에서 현재 시간을 가져와서 그것을 화면에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실제로. 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더 그 설명을 좀 드리면 만약에 여러분이 요 헤드 태그 안에다가 타이틀 태그를 넣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잠깐 멈추고 해보세요. 자, 여기 있는 temp.jade를 일단 수정해야겠죠. 그리고 타이틀 태그를 일단 넣습니다. 그럼 타이틀 태그가 들어가죠? 그럼 이 안에 본문 내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변수를 쓸 거니까 equal 그리고 여기에다가 title이라고 할게요. 아니면 좀 헷갈리시면 언더바를 쓸까요? 그러면 우리가 템플릿에 대해 temp.jade에게 어떤 값을 주입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콤마 그리고 title의 값으로 jade라고 하고 제가 리로드를 해보면 아, 얘는 언더바가 돼야죠. 보시는 것처럼 jade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요 언더바 jade라고 하는 저 속성의 값으로 jade를 전달했고 템플릿 jade 안에서는 바로 이러한 특수한 기호를 통해서 title이라는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없앤다면 여러분은 요것도 없애야 되는 것이죠. 실행을 시켜보면 역시나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템플릿 엔진이 동작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익스프레스와 템플릿 엔진을 결합시킬 때는 어떻게 했죠?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그 템플릿 엔진의 구체적인 제품 우리는 jade를 썼죠. jade를 npm으로 인스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스톨된 jade와 익스프레스를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환경 설정을 해줬고 그럼 이제 두 개는 연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템플릿을 사용하고 싶다. 만약에 temp.jade를 쓰고 싶다면 보시는 것처럼 response가 갖고 있는 메소드 중에 render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첫 번째 인자로 그 템플릿의 이름을 전달해주면 그러면 render가 내부적으로 템플릿을 읽어서 그 템플릿 엔진의 문법에 따라서 해석한 다음에 사용자에게 리스폰스 해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템플릿에 어떠한 데이터를 주입하고 싶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객체를 정의하셔서 그 객체의 프로퍼티 값으로 값을 전달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템플릿 엔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equal 그리고 변수의 값을 쓰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어디에 나오냐?
제이드 템플릿 엔진으로 검색해 보세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템플릿 엔진의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자, 여기에 보면은 이 템플릿 엔진에 대한 문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제이드의 문법에 따라서 코드를 쓴 것. 그럼 오른쪽은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매뉴얼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제이드를 사용하면 되는지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뒤에서 기회가 있으면 제이드의 사용법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심화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은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의 신진대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탐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